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19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해년에 임신월, 그리고 무자일입니다. 임신월은 8월 8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흐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토가 7일이 있었고요. 현재는 지나갔어요. 8월 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이었고요. 지금은 네, 이 단계에 있습니다. 임수가 관장을 하고 있고 곧이 7일 기간이 끝나면 경금이 16일로 영향을 미치는 기간으로 넘어올 거예요. 현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자, 보시면 저희는 큰 테두리 속에 기해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현재 솟구쳐 있고, 그리고 임신월이라고 하는 가을이 시작된, 금기운이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 임수가 시작됐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는 수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기운이 이제 슬슬 스타트를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해년의 해수라는 것은 상반기에 무토가, 중반기에는 간목이, 하반기에는 임수가 작용을 하는 이렇게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이 같지 않고요. 1년 속에서 이 돼지 기운만 있다는 게 아니라 돼지 속에 있는 글자가 또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임신월은 크게 30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부분도 30일이죠. 30일이 하루하루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 다르고 또한 달도 쪼개어 보면 다르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스타트 할 텐데 출발하기 전에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겠다. 이거 뭐 동영상 나는 오늘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뭔 소리 아니야. 뭐 희망 댓글도 보긴 했는데요. 요즘은 댓글 잘안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중요한 댓글은 보기는 하는데,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제가 늘두 가지 링크를 드리고 있죠. 본인의 만세력 읽는 방법, 기본적으로 만세력이 뭔지, 그리고 일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일간은 뭔지, 이렇게 열 가지 중에서 나는 뭘 봐야 하는지, 예, 그것을 두 가지 링크를 보시고 건너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행을 붙여서 저는 항상 부릅니다. 갑일간이지만 갑목이라고 저는 불러요. 자, 갑목분들 봐주세요. 편재가 목욕지 앉은 날입니다. 왜냐? 예, 음양이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목욕지입니다. 해자축에서 갑은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이거 밑에 거 보지 마시고요. 각각 다 달라요. 편재가 목욕지 앉은 날이고, 오늘은 지출이 굉장히 커집니다. 돈 씀씀이가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지갑에서 본인이 뭐 커피를 쏜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돈에 대한 대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돈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모르시고 운 대로 써버렸다 하시는 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늘 봐주시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남들에게 너무 과하게 쏘시면 안 되겠죠.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을일간들 보겠습니다.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에게는 예,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정재가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버지는 보통 뭐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새아버지예요. 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맞춰보세요. 아버지, 부인,
이분들의 건강을 살펴봐 주세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거나 속이 좋지 않다고 하시거나 가벼운 경우 포함해서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고 가볍게 약국에 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일관분들은 음양이 같고요. 식신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네, 식상은 나의 일지주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하루예요. 오늘 하루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필요 없다 그러고 주변에서. 연세가 많이 든 병화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집에서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집안일을 좀 도울 게 없나, 설거지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부인한테 여쭤봤는데 필요 없어 이렇게 막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무기력한 하루예요. 아, 내가 쓸모가 없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나, 이게 좀 소침해질 수 있는 하루예요. 예, 그냥 그런 날이 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세요.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분들은 음량이 다르죠. 상관이 절지앉은 날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직장에 대한 변동운이 들어온 분들이 많으세요. 또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 장성한 자식이 있는 분들은 내 자식의 일이, 즉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직장에 대한 변동운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뭐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난다거나 서울에 계신데 지방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인사 조정을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리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팀 이동으로 끝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던 업무가 바뀌는 분도 계시고 혹은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는데 서울로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력서를 내거나 이력서를 내려고 생각만 했는데 일단 저질러보자, 사직서부터 먼저 던지는 분도 오늘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화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친구분들이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한 얘기예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뭔가 있는 것이냐, 연예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직 10년 뒤에 일을 뭔가 막 월요일날 업무에 집중하지도 못하게 메신저로 막 대화를 건다거나 10년 뒤에 우리 어디에 가자, 뭐 여행 가자, 혹은 집을 살 텐데 5년 뒤에, 이런 아주 먼 이야기들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오후부터 좀 귀찮게 해요. 하루 종일 뜬구름 잡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소한 것,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 본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만 하면 쭈루루룩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이 손가락 몇 개가 귀찮아서 본인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토분들 오늘 귀찮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필요 없는 걸로 많이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힘내시고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관분들에게는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겁재라고 하고요.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내 주변 사람들인데 이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겁재에 좀 가까워요. 가까운 사람들, 하지만 지인, 선이 분명하죠. 또 직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 아직 내가 대학원생이거나 대학생이다. 그러면 바로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이 겁재 안에 들어와 있는 범위입니다. 지인이나 직장 동료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생분들, 이별운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기토분들은 인연에 대한 변동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금 보실까요? 경금분들은 음양이 같아요. 오행은 다르고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공부하시는 학업 혹은 진행하시는 일, 또 진행하는 회사에서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월요일이면 미팅도 많이 하시고 어떤 거래처와의 그런 계약건 때문에 전화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전혀 이게 발전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승인도 안 되고
심지어 계약 파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신금.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분들은 음량이 지금 다르죠. 그리고 오행도 다르지만 정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인수인계를 전임자에게 받을 수 있고요. 오늘 또 월요일 출근, 첫 출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일이 넘쳐요. 끊임없이. 정말 이게 끝나도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야근을 하실 수도 있고, 집에 가져가실 수도 있겠네요. 일거리를. 힘내십시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일간분들은 오늘 무자일이, 오행도 물론, 오행은 다르겠지만, 당연히, 음량은 같은 날이 들어왔어요. 편관이고요. 편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굉장히 크죠. 근데 굉장히 셉니다. 오늘 직장 분위기가 굉장히 강압적일 수가 있고요.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별로 야근하고 싶지 않은데 야근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직장이 그런 아주 좀 살벌한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소화불량이라던가 위를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날입니다. 임수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계수 보겠습니다. 늘 마지막에 진행을 해서 죄송하지만, 계수분들은 오늘 음량이 다른 무자일이 들어왔죠. 정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처에서의 본인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클수 있는 날인데요. 센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주변 환경은 이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을 정말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본인에게 뭐를 맡겨도, 무엇을 맡겨도 다 해낸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날이고요. 또 오늘 하루는 주변의 기대만큼이나 본인이 덜덜덜덜 떨면서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좋은 날중 하나입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어떤 변수가 들어와도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계수분들 화이팅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일간별 운세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특강이나 어떤 또 공부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예, 카페나 밴드 열어놨습니다. 들어와서 공지 꼭 보시고 열심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료 강의 문의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많이들 힘드시죠? 사업 문의라던가 진로 문의라던가 어떤 창업이라던가 본인의 포지션에서 힘든 부분들 많이들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사주는 정확한 건 사실 절반까지는 안 돼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셔서 맞는 거지. 큰 틀은 맞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다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큰 테두리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 공부해서 사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큰 욕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또 운세 작업 때 뵙겠습니다.